먼저 삽입 정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은 학생 100명이 있습니다. 100명이 있는데 영어 성적이 있다. 영어 성적이. 이것을 오름차순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오름차순으로 했었다. 그죠? 오름차순으로 삽입 정렬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삽입 정렬이 무엇인지부터 제가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삽입 정렬의 그 기본적인 생각은 어떤 그룹이 앞부분은 이미 정렬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 가정을 하고 이 뒷부분이 이제 정렬이 안 되어 있는데 이 정렬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서 하나하나를 끄집어내어서 정렬이 되어 있는 그룹 속에 정확한 위치에다가 집어넣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자고요. 어떤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키가 키 순서대로 이렇게 있었다고 해봐요. 이렇게 하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다른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전학을 왔다. 그럴 경우에 이 학생들은 그죠? 이미 정렬이 되어 있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합니까? 찾아서 원하는 위치에 집어넣게 되면은 자동으로 정렬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 삽입 정렬이에요.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이제 그럼 제일 먼저 이 부분이 정렬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다음 지금 25, 91, 36을 적당한 위치에 삽입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삽입하려고 하는 숫자, 현재 25죠. 이걸 키값이라고 이제 불러요. 그래서 이 키값이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이냐, 그걸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럼 보면, 자, 키값을 25로 잡고 가면 이제 요 키값과 그 앞에 있는 값을 비교를 합니다. 자, 비교를 해요. 어떻습니까? 77이 크잖아요, 그죠? 크니까 얘가 옆으로 이렇게 이동이 돼요. 이동이 되고, 이동이 됩니다. 그 다음 다시 이 키값하고 그 앞에 있는 숫자하고 또 비교를 해요. 그럼 50이 또 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57이 다시 이제 이동을 하겠죠. 이동을 하고 다시 이 키값과 41을 또 비교를 해요. 그럼 42가 크죠? 그죠? 그러면 또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고 이 키값과 16을 비교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이제는 키값이 크죠? 아, 그러면 이 25가 들어가야 할 자리가 여기로구나. 이렇게 이제 알수 있는 거죠. 자, 그 끝나고 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정렬이 됐겠죠. 그죠? 그러면 다시 얘를 키값으로 잡아서 비교해서, 그죠? 이 값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이제 숫자를 채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가 삽입 정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문제를 보자고요. 자, 문제를 보기 전에 조금 더 살펴봅시다. 삽입 정렬은 알고리즘이 진행되는 동안에 항상 전체 데이터를 정렬이 이미 이루어진 그룹 A와, 그러니까 A 그룹은 정렬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가정하고,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은 그룹 B와 총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죠. 알고리즘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전체 데이터에 대하여 이러한 모습은 유지가 됩니다. 자, 정렬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룹 B에서 한 개의 데이터를 끄집어내가지고요. 얘를 끄집어낸다는 이야기죠. 끄집어내어서 정렬이 이미 이루어진, 그죠? 그룹이죠. 정렬이 이미 이루어진 그룹 A의 적절한 위치. 그럼 적절한 위치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비교를 해야 되죠. 그죠? 그죠? 비교를 해서 이동도 시키고요. 그렇게 해서 얘를 이쪽에 이렇게 삽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룹 B에서 그룹 A로, 그죠? 이동하는 데이터를 뭐라고 한다고요? 키라고 이제 한다는 거예요. 키라고. 만약에 키가 존재하지 않으면 뭡니까? 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얘가 키죠. 그러면 이 키가 적절한 위치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끝나고 나면 이제 얘를 키로 잡아서 적절한 위치에다 넣겠죠.
그 끝나고 나면 얘를 키로 잡아서 적절한 위치에 이렇게 넣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키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정렬이 다 끝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키가 존재하지 않으면은 삽입 정렬은 이제 끝내면 되죠. 그룹 A가 이미 정렬된 데이터들의 그룹이라는 점을 착안하여 그룹 A의 가장 오른쪽, 오름차순이기 때문에 가장 큰 값이 됩니다. 그죠? 가장 오른쪽, 얘죠. 데이터와 키를 먼저 비교한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이게 키일 때 얘부터 먼저 비교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비교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키 값이 비교한 데이터보다 작으면, 그 다음 왼쪽에 있는 데이터와 연속해서 비교한다. 그죠? 이 값이 작으면, 그죠? 얘를 했는데, 또 그 다음부터 비교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95, 75, 85, 100, 그 다음에 50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이제 삽입 정렬을 이용해가지고 한번 정렬을 해보자고요. 자, 그럼 삽입 정렬의 기본적인 생각은 뭡니까? 왼쪽, 정렬이 되어 있는 그룹 A, 그 다음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은 그룹 B,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현재 이 숫자에서는 지금 정렬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95 얘가 정렬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 있으니까 정렬이 되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자,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이제 키가 뭐가 됩니까? 키가. 얘가 키가 되죠. 맞죠? 얘가 키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키에다가 75가 들어갈 거고, 얘 두 개를 비교를 해요. 어떻습니까? 얘가 더 크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얘가 75 자리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키 값을 여기에다 넣는 거죠. 그럼 이런 순으로 이제 정립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떡합니까? 이제 얘를 키로 잡는 거죠. 얘를 키로 잡아서 비교를 하죠. 맞습니까? 그러면 95가 크니까 이 자리로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비교를 하죠. 맞습니까? 그러면 85가 크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이제 85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단계가 끝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를 키로 잡아서 한 걸 끝났고, 얘를 키로 잡아서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키로 잡아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얘를 키로 잡아서 이제 비교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키 값이 더 크죠? 이럴 경우에는 앞으로 또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그럼 이제 이 자체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얘를 키로 잡아서 비교를 하죠. 비교. 어떻게 되나요? 100이 이쪽으로 이동이 되죠. 그 다음에 다시 또 비교를 하죠. 어떻게 됩니까? 네, 95가 크니까 95가 이쪽으로 이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비교를 합니다. 85가 크죠? 그럼 또 앞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50과 비교를 해요. 어땠습니까? 크죠? 그럼 75가 이동이 되고 남아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키 값인 50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대로, 그죠? 정렬이 되죠? 자, 이것이 삽입 정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사용이 되는데, i라고 하는 변수는요. 자, i는 이제 키 값이다. 키를 가리킨다. 이렇게 되어 있죠. 키를 가리킨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 10, 50이 있을 때, 그죠? 맨 첫 번째 시작할 때는 얘가 키죠. 그래서 얘를 i가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i가. 자, 그러면 i가 변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해야 됩니까? 지금 100명 학생을 정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i가 변하는 것은 두 번째에서, 그죠? 어디까지? 100명 학생이니까 100까지 변해야 되죠. 맞습니까? 맞죠? 그 다음에 키는 이제 키 값이 보관되는 장소고요. 자, 그 다음에 J가 있는데, J는 이제 비교 대상이죠. 비교 대상은 뭐예요? 자, 첫 번째는 얘가 키죠. 그래서 얘가 이제 I입니다. 그럼 이 키 값하고 얘하고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교 대상이 되는 얘가 이제 J죠, J. 그러면 J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해야 하느냐 하면은, 지금은 세 개밖에 없어서 그런데, 값이 이렇게 여러 개 있다고 해봐요. 자, 여러 개 있고, 얘가 키다라고 해봐요. 얘가 키라고 해봐요.
얘가 키다. 그럼 비교 대상이 뭐예요? 비교 대상이 얘하고 비교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얘하고 비교해야 되고, 이렇게 비교해야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J값은 뭐예요? J값은 I보다 한개 작은 거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1까지 계속 감소화되어야 되죠. 그래서 J값이 I-1에서 1까지 이렇게 감소되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순서들을 보자고요. 순서들을 보면 I가 2부터 100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I가 2부터, 그죠? I가 2부터 지금 100까지, 그죠? 100까지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중간에서 I가 1 직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J를 볼까요? J는 뭐예요? I-1번부터, 그죠? 여기까지. 1까지죠, 1까지. 1까지. 해서 반복을 하고 있죠. 물론, 그죠? 중간에 J가 한 개씩 감소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맨 처음부터 한번 봅시다. 맨 처음에 I가 2입니다. 왜 I를 2로 잡았을까요? 그렇죠. 키를 잡아주기 위해서죠. 얘를 키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맨 처음에는 이 값이 뭐예요? 이 값이 정렬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두 번째 값이 키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키를 설정을 하기 위해서 I는 2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I니까 뭐예요? 두 번째도 두 번째. E라고 하는 배열 변수에 점수가 쭉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점수가 쭉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두 번째 얘를 키로 잡기 때문에 이 I를 키에다 넣는 거죠. 그러니까 요 예에서는 이 12 키에 이제 들어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어떡합니까? J를 하나씩 감소시키면서 키하고 이 J의 값을 비교하죠. 키하고 이 J의 값을 뭐합니까? 비교를 한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J의 값이 키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크면. 얘가 얘보다 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크면은 얘를 이쪽으로 이동시켜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크면은, 자, 봅시다. 크면은 지금 이제 이동을 합니다. 어떻게 이동하느냐면은 이 J를, 그렇죠. 이 값을 어디로? 한칸큰 값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이 J 플러스 1입니다. 맞습니까? 자, 끝나고 나면은 또그 다음을 또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J를 감소시키면서, 자, 뭐라고 합니까? J가 1보다 작으냐? 이렇게 물어보죠. J가 1보다 작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작다는 말은 더 이상 비교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그렇죠. 작으면 이제 빠져나오죠. 그렇지 않으면 돌고요. 자, 빠져나온다면 어떡합니까? 이제 키를 어떻게 해요? 지금 키가 뭐예요? 10이죠, 10. 12 키잖아요. 키를 EJ 플러스 1에다가 지금 J가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EJ 플러스 1이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키를 넣겠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I를 또 증가시켜서, 그죠? 증가시켜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 1로 가죠. 맞습니까? 해서 이렇게 100번까지 돌게 되겠습니다. 자, 삽입 정렬. 순서도 상에서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삽입 정렬의 개념이 맨 앞부분을 정렬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 숫자를 키로 잡아서, 그죠? 크면 이동하고, 그죠? 계속해서 비교를 하는 거죠. 크면 이동하고 해서 이 키가 어느 위치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 장소를 찾는 것이죠. 자, 됐습니다.